수유시장도 오래됐죠, 형님? 당연하죠. 아우, 야, 이거 한 50년 넘었을 거예요. 형, 수유시장에는 뭐가 제일 유명해요? 맛있는 거? 진짜 순댓국 진짜 맛있고. 그럼 시장에서 뭐 순댓국이든 뭐 먹어야겠다. 아, 야, 순댓국 기가 막히다, 야. 아, 좋다. 순댓국 말만 들어도 좋다, 야. 떡볶이. 왜냐면 시장 갔는데 순댓국 안 먹는다? 그거는 그건 반칙이야. 우리 여기에서 그래. 안 맞지. 그렇지, 그렇지. 국수 같은 거. 그다음에 콩국수. 아니면 뭐 비빔국수나 뭐 여기 냉면 이런 데 시장 냉면도 맛있거든요. 잔치국수. 와! 왜, 왜, 왜? 이거 또 뭐가 있어? 뭔데, 뭔데? 뭔데? 제가 살았던 데요. 에? 형이? 이 빌라? 이 빌라. 아, 진짜요? 저 위에 있는데 진짜로? 제가 빌라 살았어. 형, 그리고 형이 여기가 놀이터가 맞겠네, 그러면. 아니, 개그맨 돼서도 여기 살았어. 제가 개그맨 되고도 여기 살았었어요. 아, 이 골목길로 학교 다녔어요. 이 길이야? 일로 초등학교 때 갔어, 이쪽으로. 지름길이지, 지름길. 지름길. 그래, 그래. 아, 저런 게 다 있어. 하나씩 갖고 있지, 뭐. 아니, 근데 이거 나 초등학교 때 여기를 진짜 많이 근데 뭐 진짜 근데 뭐 형 막 놀 게 없네요 그냥 놀 게 없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... 동네에서 구슬치기 하고 이랬어 진짜로 형 근데 네. 아쉽다 저거 없어지면 야, 이거 아쉬울 것 같아 아쉬워 제가 영혼 웃는 거 적는 거 잠깐만 어! 야, 야 주유소 주유소 내가 여기 만 원씩 와! 5천 원 넣고 막 이랬던 주유소야 여기 이거 목욕탕 아버지랑 맨날 가도 목욕탕 여기 현대 오일벤트 그래 영원하고 정원장 야 눈물은 안 나지 뭐 눈물 날 거는 뭐. 와 여기 왜 왜 독서실 뭐. 맨날 여기다가 잡아놓고 땡땡이 쳤는데 배고프다 뭐 배고파 저기 순대국 여기... 맛있어 보이는데 왜 왜 독서실 맨날 여기다가 잡아놓고 야. 땡땡이 쳤는데 여기서 직진하면 광산 슈퍼 아닌가? 근데 어떻게 다 있지? 너 광산 슈퍼 아니야? 알죠 알죠 깔지? 내가 광산 슈퍼 옆에 있는 교회 다녔었는데 자 일로 가면 수유시장 나와요 신일고등학교 나와요? 신일고등학교? 내가 신일고등학교 나오죠 일로 가면 왼쪽에 있을 거야 내가 기가 막히게 수유시장을 찾아오는 거 봐봐 어, 너 어떻게 잘 찾아온다 몸이 기억하는 거야 네 바로 대단하다 너무 내가, 걸어다녔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거리를 걸어와 계속 예스 마담이 여기 거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걸어다녔다니까 네. 거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걸어다녔다니까 걸어왔어 어렸을 때 많이 걸어다녔어 여기, 그러니까 여기 집까지 가면 몇 번을 돈을 뺏긴 거야 옛날에는 야, 그러니까 그 저 호랑이한테 떡 줄듯이 야, 이 자식아 뭔지 알지? 야, 이 자식아 형들은 우리 돈 뺏긴 얘기는 왜 해, 이 자식아? 말 뺏겼다 어? 형, 돈 뺏긴 얘기 왜? 돈 뺏긴 데도 좀 알려줘요, 형 아니, 돈 뺏긴 데요? 네. 아, 뺏긴 데 제가 기억나요 알려줘요 스팟이 있어 스팟 좀 알려줘요 있어요, 있어요 여기 형들이 또 인기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수유시장이에요 아, 여기야? 잠깐만 나가면 지금